수행 전법 도량 진주 불교회관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법화경 독송과 함께 2000일 기도 정진을 회향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주 불교회관의 수행단체 법화경 독송회가 반가 사유상을 조성하고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화경 독송회는 지난 2015년 1월 15일 이후 6년여 동안 기도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월 2000일 기도를 회향하면서는 반가 사유상 조성에 서원을 세웠고 이날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깊이 있게 사유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또 보살 수행을 마치고 마지막까지는 부경의 성불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방가 사유상이 모이신 것이다. 가야불교대 학장 보선 스님을 정명법사로 한 점안법회는 SNS를 통한 비대면 라이브 법회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집전 스님과 법화경 독송회 일부 회원 등만이 법회에 참여했습니다. 법화경 독송회 지도법사 지산 스님은 힘없는 수행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연불자들이 이걸 통해서 진정한 내 마음의 자성자리를 빨리 드러내셔가지고 좀더 이렇게 포교를 하면서 바람이를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또 청아불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반가사유상 불사에는 가야불교대학의 10명의 스님들과 법화경 독송회 회원 일반 불자 등 121가족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점안법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리수 동산에 정성을 담은 돼지저금통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과 불교대학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주불교회관에서는 이번 불사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힘없는 정진 속에서 가야 불교대학 강의실에 방가 사유상 보살님을 조성하기로 서원을 세우고 오늘 드디어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는 불교회관 불사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가야 불교대학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일원을 해주심에 회관 이사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법화경 독송회는 다음 달 5일 3000일 기도를 시작하며 수행정진과 보살도 실천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방현우입니다.